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 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075회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요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074회 회차에서 후기 보고를 하고 저는 자동 반자동에서 제가 5,000원 세 개를 당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좀 멀어졌네요. 그럼 칠판을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074의 후기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37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꿈의 요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서 12수를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27번을 한개 찾아냈고 41번을 한개 찾아냈습니다. 1074의 당첨번호는 1번, 6번, 20번, 27번, 28번, 41번, 15번. 그래서 쭉 보면은 정말로 또 아까 본 상황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19번을 올렸는데 20번이 출연을 했고, 칠판이 상당히 어지럽죠. 이게는 72회차부터 74회까지 같이 데리고 온 그런 칠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 집중으로서 요약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예비수 사수의 부분은 27번, 41번, 조합에서는 두 수를 적용시켰고, 제가 15번을 갖다가 14번을 바꾼다 이래가지고 바꿨기 때문에 15번을 하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15번 보너스 숫자가 하나 출현했는데 아깝게 14번으로 고쳤기 때문에 놓쳤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7번을 올렸는데 6번이 나왔고, 정말로 여기서 아주 근접해가 갔다는 사실을 또 새삼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1075회 차에는 제가 이 번호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번호를 살리면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첨된 로또 복권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1074의 후기를 마감을 하고 1075회 차에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자동에서 6월 26일 날 월요일 날 밀은 반자동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32028로서 제가 B번 또 아깝지요. 6번만 나왔으면은 한끗 차이로 4등을 놓쳤습니다. 4등을 놓치고, 이게 요 밑에 보셔도 상당히 아까 본 마음을 D번에 보면 1번, 7번, 16, 40번 이것도 반자동에서 정말로 아깝게 한 끗이 비켜나간 것 같네요. 두 번째 자동에서도 1, 6, 19가 20으로 되고 28번은 잡아냈고 40번이 41번으로 됐으면은 3등 하나쯤은 건질 수 있었던 그런 자동인데, 이 자동도 지금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롯이 직진으로서 농업에 근접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번호를 다 뒤집어집죠. 지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올린 중국의 주석 꿈을 꾸고 제가 올린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제가 중국에 우리나라를 말하면 대통령이라서 1번을 적었고, 이분 생일이 6월로 나왔대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6월 며칠은 안 나와 있고 6월 달로 나와서 1번, 6번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번에 수동에 보면은 1번, 41번, 1호 6 정말로 아깝지요. 이게 보면은 C번에도 1, 6, 40번 하나 차이로 정말로 갈 때까지 갔는 것 같는데, 잠깐 제가 꿈풀이를 잘못해서, 여기서는 5,000원 하나 끊겼지만은 1075회 차에는 이 꿈을 토대로 해서 제가 번호를 74회, 72회사부터 밀고 온 번호를 살릴 거는 살리고 죽일 거는 죽이고 해서, 그래서 75회 차에도 제가 좌회전 우회전 없이 한번 직진으로 놓여 가려고 폼을 한번 잡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074의 후기 보고는 마감을 하고 75회차로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075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호수 7번, 10번, 17, 19, 24, 현실의 삼수 3133, 3740, 예비수 1번, 5번, 15번, 45번으로 갑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고마 직진으로서 8수 한박, 12수 한박, 밀고 땡기기 를 계속 75회차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74회차에는 정말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잃었지만은 75회차는 정말로 직진으로서 농협에 꼭 입성할 수 있도록 이수로서 제가 내일 제가 해운대구의 최고의 명당 반려상에 가서 자 8수 조합, 12수 조합, 그 다음에 밀고 땡기기 잘 끝내고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3일간 방송을 다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칠판에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애비수 사수 조합을 잘 보셨죠? 자, 여기서는 제가 지난 회차에서 계속 상세본 몰고온 번호도 자, 그대로 몇 개를 적용을 시키고 사각형 안에 애비수 사수는 제가 꿈에서 그 풀이를 한 번호를 또 이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75회차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을 마감을 할까 합니다. 자, 오동세장 이것도 사실상 저한테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자, 추억을 작업하는데 앨범에 자, 일본에서 뭐 로또 당첨을 95번인가 계속 이어서 걸린 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대요. 하는 거 보니까 그분도 자기가 당첨된 내용을 자, 책갈피 속에 붙여서 보관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1등을 못 잡고 2등은 많이 잡고 3등도 많이 잡고 5천은 해마다 연속 하면 그 깡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뭐 3등부터 시작해서 계속 회차마다 꼭 당첨이 됐다고 신기록 보유자라고 하대요. 그래서 저도 지난 회차, 그 지난 회차, 뭐, 3주 연속 5등을 잡지만은 중간에 한 번씩 빵꾸 나는 점이 있고 이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당첨, 5천원 당첨금 영수증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당첨될 때까지 모으고 또뭐 1등이 되든 계속적으로 제가 로또 방송을 할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만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방송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